이거 택배 두 개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켰어. 뭔데? 나 궁금해. 알려줘. 별거 아니야. 왜? 뭐야? 어? 아니 내가 나중에 뜯어볼게. 뭐야, 빨리 말해. 무심스러워 너 지금. 그냥 택배야, 택배. 선물 상자. 수상해. 랜덤박스야, 랜덤박스. 랜덤박스? 무슨 랜덤박스? 놀라지 마. 7,000원에 누가 명품을 줘? 아니 야, 리뷰에도 실제로 그런 게 있어. 당첨됐대. 그런 거는 200개 사야 하나 줄까 말까. 너 지금 두 개 사놓고 나오는 분이를 바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두 개 아니야, 네 개야. 저 한 박스 안에 두 개 들은 거야. 너는 항상 이게 문제야. 맨날 열심히 노력해서 한땀한땀 어?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생각 안 하고 맨날 어? 일확천금. 고급 용어 쓰지 마. 고급 용어. 아, 일확천금이 무슨 고급 용어야. 너가 지금 하려는 이 상황은 일확천금이야. 사람 인생은 원래 일확천금. 인생은 한 방이다, 몰라? 맨날 되지도 않는 복권은 종류별로 사재고. 야, 저번에 됐잖아. 뭘 당첨돼? 너 저번에 스피또 100장 사가지고 얼마 당첨됐어? 아니 7,000원인가 8,000원 당첨됐잖아.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복권. 로또? 어, 로또 5,000원이잖아! 내가 지금 이걸 까지? 바로 명품 가져와. 까봐 까봐 보게. 일단 첫 번째 박스. 나 기대한대. 아, 진짜 10만원이면 몇 끼 닭도리탕에다가 주먹밥 계란찜 먹고 20만원 추가해서 먹어도 소세지랑 치즈도 추가할 수 있는. 아, 뭐야 그게 진짜. 아, 이거 이제 명품인가 봐. 명품. 아니 잠깐 검색해서 얼마 따는지 찾아볼래. 28,000, 28,000, 28,000. 본전, 본전. 아, 리뷰가 0건이잖아. 너 쓰잖아, 사람들 블로그에 막 하네. 의외인데? 응? 어, 봐봐, 일단 포장지가 고급져. 아, 짠! 뭐야? 향수인데? 일단 향수라는 거지. 와. 아, 맡아볼래. 어, 아니야, 다시 맡아봐. 아, 다시 맡아도 별로잖아. 목욕탕에서 약간 이렇게 머리에 무스 가득 바른 아저씨들한테 나는 냄새? 사우나에. 쓸 거냐고? 안 쓸 거지? 하지만 우리에겐 두 번째 박스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 박스. 두 번째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봤어? 못 봤어? 웃기고 있어 진짜. 토양스야 또.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서 만약에 여자 거 명품 나오지? 내 너한테 선물을 줄게. 안 나온다, 멍청아! 아, 봐봐. 맥? 맥 같은 소리 하네. 응, 뭐지? 꽃 생기 충전, 레티놀 세럼, 핑크 에너지 세럼, 주름 개선 화장품. 좋네. 그래서 명품은 어딨는데? 아, 본전이야, 본전. 본전 뭐가 이상한... 본전이야? 필요 없는 게 네 개 왔는데. 와. 일단 이건 우리 아빠 줘. 왜 아빠가 쓰시겠냐? 이거는 생각을 좀 하고 말해. 이거는 여름이 주고. 안 쓸 거거든? 이거 또 주름 개선 여름이 주고. 나 주름 없거든? 무슨 에? 뜻이야? 아니 한 이제 한 30년 뒤에 쓰면 되지. 나 아, 명품 어딨냐고. 명품 줘. 명품 어딨는데.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사면 어? 뜨니 그니까 아니 아니 뜨니 그니까